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단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북미주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싱턴 임마엘 교회 20주년 감사 임주 예배도 참석하시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과 일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과 또 강찰 같은 체력을 위하여서 오실때까지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강단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승리합시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웃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승리합시다 시작 복음의 동역자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귀한 강단 말씀 복음의 동역자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처럼 또 정말 함께 수고한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며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 가정의 큰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말씀으로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시죠? 근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가 살아났네 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나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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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아, 이사냥 너무 잘 알죠. 맞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어 정말 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한 가정의 슬픔과 또 고통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예수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 하는지에 대한 어, 근원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나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 1장 말씀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가정에 이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세 번째,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희망이 부풀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는 죽어 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셔놓고는 정작 오빠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자신들의 강구도 안 들어주고 오지도 않으셨다.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아픔과 함께 온망과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표현된 구절이 1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였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한마디로 마리아의 심리 상태는 예수님께 삐져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잘 삐집니다. 티안 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하여서 삐져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예, 암. <laughs> 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의 천 재산인 향유, 시즈갈 미천 다 부어도 아깝지 않는 절대 헌신을 하였는데 돈으로도 인간의 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맞닥치는 질병의 문제. 오빠를 위해 오시지도 않고, 말씀과는 달리 죽어버렸다는 사실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최선 다해서 섬기고 봉사도 다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상황들은 점점 더안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고, 어려움과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강구했는데도 죽을 만큼 더 힘들어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주특기가 나옵니다. 섭섭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원망하고 삐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고백하죠. 나 다시는 기도 안할 거야. 나 교회 안 가겠어. 끊었어. 낙심하며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사실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머리로는 알고 또 이론으로는 아는데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벗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볼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1장 3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을 무덤을 열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즉각적인 반응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돌무덤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더운 지방은 더 빨리 시체가 부패하겠죠. 이런 상황을 모를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무덤을 열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흘이나 된 시체 돌무덤을 열었을 때 풍겨오는 냄새 당연히 나겠죠.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제안한 것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흘 전에 하인을 통해서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응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나의 것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쭉 읽기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군원을 바꾸시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물고기 두 마리로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은 많이 들었지만, 아예 죽어버린 자를 살리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아직 경험한 적이 없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마지노선이 여기까지인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안 된다 라고 하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인간의 냄새 맡는 표준으로 또 측량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처럼 냄새 날 정도로 부패한 시체를 우리 예수님은 부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돈과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죽어 썩고 있는 시체 앞에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돌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는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가 불신앙하면 그 나타날 부활의 이적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부활한 사실을 보기는 보았으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1획도 틀림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고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아멘 아멘. 하다가도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는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징글벨이 아니라 징글징글스럽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 안 듣는 예체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기준 따로 안 믿는 체질로 아주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습니다. 틈만 나면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잔머리 얄팍한 머리를 굴리고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 나옵니다. 입으로도 튀어나오고. 생각으로 튀어 나오고 몸으로도 튀어 나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을 보게 하십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사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가서 깨달아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며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지만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을 보면 출애교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난, 약속의 땅 이미 정복하겠고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12명의 장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을 장탐하면서 10명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다 죽었다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과 기둥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외출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오히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두 사람 요서와 갈렘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그 너를 낮추시며 너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매주 매주 승리하기를 바라고 담대하게 언약에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을 기쁘신 뜻이라는 귀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는 삶.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가 너를 언어가 같은 민족에게 보내고 너가 다른 언어로에게 있는 대로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님 보고 말씀을 전하라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다민족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민족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언어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국말을 할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인 교육자들이 어, 복음에 함께 통역해주고 감사하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 아침에 잠자고 딱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지금 어, 암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위급하시고 오늘 내일 언제 소천할지 모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와셔서 복음 메시지, 영전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아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주셨나보다. 그래 같은 언어인 복음을 애서 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막 갔어요. 딱 갔는데 진짜 한 번도 교회도 안 가시고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안 들어본 이제 50대시더라고요. 근데 50대인데 이제 어, 지난 작년에 이렇게 배를 열었는데 그냥 다 닫았. 이미 다 되어가지고 닫았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쓸게 없다. 이제 가 이렇게 어 이제 가실 날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이제 영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머리가 빡빡 깎은 학생이 이렇게또 이렇게 닌개를 이렇게 꽂고 휴게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지라고 봤는데, 이어서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어, 끝까지 복음 메시지를 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 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식탁에 앉으니까 이 머리 깎은 청년이 아니 이렇게 학생이 옆으로 창가에 와더니 또서 갖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영접하는 소리가. 영접하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으셔서 왔는데 그 청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저는 지금 네 종양이라고 하면서 내가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생인 줄 알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저 군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너무 애돼 보여가지고 살도 빠지고 이제 술술 하다 보니까 애돼서 제가 군인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서 어 제가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전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깨병처럼 머리가 아파요 하고 이렇게 의사한테 말 하니까 의사가. 아말안 하고 그래 너 그럼 가서 머리 찍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난으로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깨병을 했는데 의사 그 군의관이 그럼 찍어봐라 했는데 그때 찍었을 때 내종양이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고백한거다 제가 교회은 자기 집에서 혼자 다니는데 어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혼자 다녔는데 엄마의 속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안 듣고 속썩이는 아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오늘 복음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에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가 오늘 퇴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50대 이제 드셨던 그 이제 보신 분에게 복음 선포하고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 이제 선포를 해 드리고 왔는데. 정말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손뻗고 증가하기를 원하심고 계십니다. 감사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단임 어, 목사님 결론에 그런 이야기 하셨죠. 삼류 인생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내고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신앙의 모든 요소가 감사가 선행될 때그 삶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감사로 결론내고 감사풍년이 되어서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돌무덤을 열때 시체썩은 냄새와 함께 나사로의 흉한 꼴물이 공개될 것이라 또 예수님께 결례가 될 뿐더러 이웃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과 또 가정에서 잘되고 자랑하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안 좋고 냄새나는 것을 열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열어놔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영적인 그 뚜껑을 덮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면 아니, 네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야, 너희 가정에 이런 몰골도 있었구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주님께도 오픈하지 않고 닫아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썩어 악취 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와 부부의 문제, 사업과 물질, 인간관계, 개인의 냄새 나는 습관과 세제들까지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 열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 중심과 물질과 성공 중심에 열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열때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때부터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죽어서 썩고 있는 냄새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향기로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줄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어, 주중에 랜넌트와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랜넌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맨날 사탄에게 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너무 믿고 쉽, 이렇게 싫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열두 가지 문제, 가문의 배경들 통해서 더 파고들어 포로되어지고 석국되어지고 중독 속에 만들어버리고. 그렇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사탄과의 영적 전쟁 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지게 되어지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싸워 주셔야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 잘못된 습관과 부정적인 체질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이 싸워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11장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라. 항상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함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통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항상 우리 주님과 교통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내어 그 사실을 기도하신 뜻도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인 메시아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것, 세상의 소론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보며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심을 바로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크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도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와 혼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요한이서 3장 8절 그 그리스도 참 왕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 관심 없고 나 중심, 돈과 성공 중심의 동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가 사실 체험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고백되어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불안하고 낙심되고 힘이 빠집니다. 병과 함께 사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 문제, 인간의 노력, 세상 방법으로 대결할 수 없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곤세와 그 어떤 배경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자녀인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조건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에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인 된 주님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주 안에서 세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은 곧 믿음의 굳게 서는 삶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말씀 앞에 그리스도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다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믿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 나오너라. 온문을 보면 나사로야 이쪽으로 밖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 있,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만 보지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중심으로 하나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질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축복도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세가족국에 어, 김경미 권사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어 이번 달 11월 달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암으로 이렇게 아파서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이 동생이 소천하기 전에 이 동생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남동생이 믿음의 첫 열매였고, 그 동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귀한 권사의 직분까지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더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래, 아니, 하실때 알지라도. 하면서 이제 이 동생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이제 소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믿지 않았던 큰 오빠 불신자였던 큰 오빠가 전문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접하고. 그리고 막내 올케도 정말 영접하고 가문에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 기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이 권사님의 이 고백을 제가 오늘 수요일에 잠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희 가정의 일을 위해 그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더욱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최고의 축복. 생명사는 그일 속에 끝까지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 귀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동생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영웅 구원하는 일. 이 사명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본론인 생명사는 일 속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옥토밭,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어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에도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없을 때도 있고요. 또, 감각 없이 타성에 젖어 안 들릴 때도 있고 문제와 사건들이 생겨서 돌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시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냥 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자우의 날성권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와 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고 심령을 기경하여서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예틀을 벗고 새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틀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지고 변화되어 새틀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던지 앉아 있던지 서던지 어디서든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손버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라쿠카라차 아시죠? 라쿠카라차 그 노래 저희 세대 때는 알 거예요. 어. 그 노래가 병장들을 전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시죠? 예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예라쿠카라차라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민족에 있다 보니까 스페인어 담당하시는 신동준선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노래를 알고 있는데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어, 이 노래 말했더니 목사님 그 라쿠카라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그냥 그 나라 민요잖아요, 동요. 뭐 멋지겠죠? 그랬더니, 바퀴벌레, 바퀴벌레, 라쿠가라차가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음악책이 있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그 노래를 막 라쿠가라차 막 불렀냐고.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라쿠카라차 막 부르는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 내가, 그 다음에 해석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선사님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저거 갖고 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라쿠카라차, 라쿠카차, 바퀴벌레, 바퀴벌레. 더 이상 걸을 수 없네. 그 이유는 기어다닐 다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헐. 제가 그래서, 아, 이 사실을 오늘 말씀할 때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되겠다. 잘못된 거.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왜 알려주냐. 이런 사실도 틀렸다고. 바퀴벌레라고. 라쿠가 라체가 뭔지도 모르고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바퀴벌레라고 알려주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새로운 사실 알았죠. 이런 서론적인 새로운 것도 이렇게 알려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원의 생명이 그리스를 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자녀에서나그누구에도 아무 말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라도 말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래서 여보짜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 이제 새 날이 되어지는데 한달 남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업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매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와의 호 뜻만이 완전히 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들의 삶을 사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